울진군은 경상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입양 아동에게 입학 준비금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입양 촉진 및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해 7월 16일 울진군 입양 아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입양 아동에게 입양 축하금 확대 지급과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양 축하금은 보건복지부 지원금 200만 원에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300만 원을 지급하며 입학 준비금은 경상북도에서는 최초로 지급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입학생은 10만 원,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각 50만 원을 지원하여 입양 가정의 부담을 줄이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입양 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울진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이며 입양 신고 후 1년 이내 또는 입학 1개월 전에 신청서를 거주 읍면이나 군청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울진군청 복지정책과 드림스타트팀 054-789-6277번으로 하면 됩니다. 윤은경 복지정책과장은 가슴으로 자녀를 낳은 입양 가정에게 다양한 입양아동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살기 좋은 행복울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